통신업체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던 고3 여고생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학생은 고객들의 휴대폰 계약 해지를 막는 이른바 세이프팀에서 일했는데요. 이 팀 직원들은 반복적으로 고객의 불만과 욕설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4년 10월 통신사 콜센터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30살 남성 이모 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에 그 잔혹한 잔상을 다 써놨어요. 꼭 좀 고발해갖고 지 죽음으로써 지 동료들을 살리려고 한 거죠. 이 씨는 유서에서 고객들의 해지를 막지 못하면 토요일에 강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폰 계약 해지를 막는 이른바 세이브팀에서 일했습니다. 고객들의 각종 불만을 상대하는 세이브팀은 업계에서 욕받이 부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볼까 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부모님 진짜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한테 네가 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린 거예요. 저한테 화내시지 말리시죠. 하루에도 100건 가까이 반복되는 이런 상담은 물리적 폭력보다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강도 높은 감정노동이나 언어폭력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이브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